오목 분석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대. AI랑 붙을 수 있어요. AI랑. 새끼가. 아, 제가 물어봤거든요. 스포 그거 RPG 그거 얼마나 걸리냐고? 한 3, 4시간 걸린다는데요. 오목 할래? 오목? 시청자 오목 대결. 갭해줄게 내가. 자, 갭해드릴게요. 자, 갭해드립니다. 자, 먼저 흑돌, 나 백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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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어때? 짜증나지? 짠, 짠. 아! 비김시죠. 아, 봐줘! 아, 실수잖아! 아, 몰라. 나 3분 안 하면 너도 3분 날리는 거야. 아, 봐주라고! 아, 실수인데. 또 해, 다시. 딱 돼. 딱 돼. 딱 돼. 딱 돼. 딱 돼. 딱 돼. 어? 딱 돼. 이거 왜 했지? 저 실기 왜 했지 저걸? 딱 돼. 딱 되라 했다. 딱 돼. 딱 돼. 1대0. 딱 돼. 확장 막아버리기. 확장 막아버리기. 크게 크게 가둬버리는 거지. 이거 어떡할 건데? 뭘 할 수 있는데? 본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지금. 계획이 없거든. 계획이 없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는 거야. 이 거지 같은 수는 뭐야? 확장 가둬버리기. 이게 나가면 바로 가둬지죠. 그리고 확장 가둬버리기. 빠밤 뱀뱀뱀 뱀뱀뱀!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빡. 꺼져. 빨랑 꺼져. 내 실력까지 떨어지니까. 너랑 1초라도 더 있다간 내 실력이 녹아버릴 것 같아. 당장 나가. 뱀뱀뱀! 나 진짜 옛날에 잘했는데. 가둬쳐버리기. 아, 요 삼각의 자세를 운영하라. 삼각의 자세를 운영하라. 오케이? 가둬쳐버리기. 여기 딱 4 막으면 어때? 숨이 턱 바깥으로 가다쳐 버리기. 숨이 턱 가다쳐 버리기. 가다쳐 버리기. 가다쳐 버리기. 이게 가다쳐 버리기지. 가다쳐 버리기. 응. 아, 물러봐. 한 번만 더 물러봐. 아, 하나 더 물러봐. 아, 근데 흙이 너무 유리해. 솔직히 말하면 흙 3-3도 못하는데? 그래도 흙이 유리해. 그래도 흙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줄게요. 아, 왜 막혀있냐고. 어? 불합리해. 아, 불합리하다고. 자,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건데? 막아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건데? 응? 못 본다고? 왜 못 봐? 자,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건데? 응? 아, 왜 무르기 거절해? 아, 왜 지는 거야? 오케이. 내가 백함, 백이 더 유리함. 백은 삼삼이 됨. 딱 돼. 안 되겠다. 정의 구현하고 가야겠다. 미친 수비. 미친 수비만 해야겠다. 어쩔 건데? 고민하죠. 까다롭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까다롭기 때문에. 나 쉬웠으면 바로 닫죠. 옳았구나 하고. 지금 까다롭거든요. 저의 포석이. 그리고 나도 어떻게 한다? 바로 여기 놓으면서 숨톡톡. 여기 지금 확장을 못해. 지금 흙이 너무 답답한 형국. 봐봐, 지금 답답한. 무서우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 나는 이쁜 대각선 모양을 많이 만들면 됨. 이렇게. 자, 이제 확장 못하고 다 쪼개졌죠, 흙?
그리고 나는 둘러싸면서 나는 점점 모이죠. 개이득이죠. 이미 여긴 다 죽은 돌, 나는 다 가능성 있는 돌. 이제 무섭죠? 나라는 사람이 무섭죠? 이제 한번 공격해볼까? 나 준비됐나? 찜둥이 온! 찜둥이 공격.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뿌셔 뿌셔. 막았어? 여기를 바로 이어지는. 잠깐만, 이거 하면 이걸 막아야 되잖아. 아, 이기는 방법인데 왜 이게 생각이 안 나냐? 아, 나 이걸로 가면 안 되는데. 막으면? 막아야 되는데. 오까이. 뭐야 이거? 역겹네. 자, 봐봐. 내가 공격이라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겠습니다. 폭풍 공격이 무엇인지. 자, 붙어. 붙어. 오씨. 막아? 지랄. 어떡할 건데 이거. 꽃 폈는데. 꽃 피면 끝이야. 폭풍처럼 몰아치는 거야 그냥. 이 꽃이 폈다는 거 모를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불이 나게 막지만 쉽지 않죠. 자, 어쩔 건데. 자, 꽃이 핍니다. 아, 저 새끼가 자꾸 까불어. 너 까불어 너. 어? 자, 무섭죠? 지금 무서울 수밖에 없어. 자, 여기다 왜 놨겠어? 뭔가 연계 연계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여기다 둔다면 꽃이 폈는데 이 대각구조가 완전 끝나버렸는데 이거 어쩔 것이야? 대각구조? 뭐야 이거? 안 보이나? 나가? 실력 떨어지니까 나가라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실력이 떨어지고 있어 지금 실시간으로 말이죠. 꽃의 형국에서 이겨내지 못했죠. 그리고 내가 계속 연속으로 져가지고 나한테 졌을 때 자괴감 자괴감 이겨내기 힘들죠. 오빠 아웃. 다음 요렇게.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길목을 탁탁탁 쳐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까 너무 급하게 백은 참고 또 참아야 돼. 몇 번 이기다니 강의한다. 몇 번도 아니거든? 한 번이거든? 요렇게 들어가면 초보야. 왜냐면 이쪽으로 가서 요쪽으로 대각선을 만들어주는 형국. 차라리 요렇게 하고 저 안쪽으로 이 내가 있는 곳으로 몰아넣는 게 올바른 형국. 1승하면 이렇게 됩니다. 강의 들어야 됩니다. 나한테 1패라도 해? 강의 들어야 돼. 자, 이렇게 했어?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뭉쳐진다? 풀어주는 형국. 자, 답답하게 만드는 형국. 올가매는 팔문 금세진의 형국. 숨이 콱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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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지요. 열심히 고민을 해보지만 빵이에요. 형국씨 앞길 좀 그만 막아주세요. 흑이 이겼는데? 워찌 이겼는디? 워찌 이겼다는 얘기요? 맞죠? 여기서 5 3 4 그쵸? 차단. 걸렸어. 차단. 나한테 너의 수가 걸렸다고. 웅크리고 웅크리고 웅크리다가 아 이 새끼 한번 해내고야만은 이 새끼가 지금 무섭죠? 지금 흑은 무섭습니다. 지금 여기 막 이런 데 놓쳐. 무섭기 때문에. 왜냐? 알 수 없는 공포 때문에. 이게 뭘까 대체? 이 알 수 없는 공포. 나를 둘러싼 이 공포! 공격을 시작하면 백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이 공포. 백이 말했어. 아 이거 왜 이거 이상해 룰이. 아 이거 원래 30분은 줘야 돼요. 아 나가 안 해. 7번 시간 제한 45분 무르기 없음. 물러달라고 하지마. 이거 한 판 하면 나가. 어? 여기다 놔? 나는 나의 길을 가? 어? 거기다 놔? 나는 나의 길을 가? 거기다 몰았어? 바보? 막어? 왜 이걸 5를 만드는 거야? 대체 뺨. 너 하나만 사랑하네. 나가
자, 다음 개처럼 맞고 싶은 사람 들어오세요. 자, 강의 들어야 됩니다. 저 한 판 이겼기 때문에. 진창맨한테 지네 끝그래. 자, 개처럼 맞을 사람 들어와. 하, 압박. 양쪽에서 짜부. 짜부의 형국. 위아래로 묶어버리기 형국. 이거 위아래로 꾹꾹 누르기 형국. 이거 요쪽으로 보내기 형국. 요쪽으로 보내버리기 형국. 뭐야 이거? 삼삼이 왜 돼? 이쪽으로 막아버리기 형국. 오케이, 이건 저의 승이죠? 삼삼 두면 원래 지는 거예요. 아, 제대로 된 오목 사이트에서 하고 싶다. 오목 전문 사이트. 오목 분석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대. AI랑 붙을 수 있어요. AI랑. You 블랙 미디엄? 나 하드? 보드 응? 사이즈. 오케이, 가. 뭐야 갑자기 자기끼리 X나 하네? 그래? 방금 뭐야 방금 뭐냐고.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건데. 자, 꽃을 피웠습니다 제가. 아, 분석하는 모습 보여주냐고. 아, 싫어 분석하는 거. 위험하다. 이쪽으로 보내야 된다. 분석이 좀 느린데? 아, 불쾌해. 분석. 아, 분석하지 마! 속으로 생각해! 아, 내 꽃을 다 막고 있어요, 지금 얘가. 여기를 활개칠 거니까, 못 활개치게, 여기를 틀어막아. 나도? 나도 뭉쳐. 75%의 승률수. 차단. 차단. 이 개봤네. 트럭 이게. 오케이 파악했어. 트럭. AI가 아무리 용을 써도 46.1%야 지금. 내가 유리해. 개 봐라 그래도. 개연병. 만약 이거 하면 얘가 공격 들어가겠지? 이 3의 자세가 나왔기 때문에. 아, 승률이 올라간 게 개열받아. 49% 올라갔다는 게. 새끼. 어? 승률 떨어졌는데? 어? 뭐야? 나의 이 한수 굉장히. 뭐야? 치면서 공격하자. 어? 승률 떨어졌어 이 새끼. 안 되는구만 인간한테는. 근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얘도 확정 승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차단해주면서 가고 싶겠죠? 새끼. 그럼 여기다 이거 하겠죠? 막아. 승률 갑자기 65%. 뒤져. 80%까지 나왔어. 어, 이건 저. 그리고 있지. 있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느려졌는데? 이 X밥셀이야? 딱 돼. 이제 맞아야겠지? 어? 아, 3이잖아! 뭐야, 이렇게 허무하게 다 쓴다고? 뭐야? 끝이야? 너의 그 공격? 아, 3-3을 막았어? 난 못 봤는데, 바보. 못 봐가지고 제가 공격 못 했는데. 이게 AI의 한계죠. 빰! 빰! 뭐야 이 무의미한 공격은. AI니까 할 수 있는 공격인가? 이거 왜 이렇게 해? 여기 왜 안 막아? 빰! 빰! 공격권을 막 쓰다가 끝나는구만 저 자식은. 자, 자. 아, 왜 다 막아! 자, 자, 자. 먹거리, 먹거리 사냥. 아, 86%? 어, 88%?
제가 좀 수련 좀 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옛날 그 예리함만 되찾아오면 미디엄 정도는 묶어놓고 펼 수 있습니다. 몸 좀 만들어 오겠습니다. 개빡도네 진짜. 근데 오목이 좀 깊이가 없어. 근데 깊이가 없긴 해. 솔직히 말하면 깊이가 없는데 왜짐? 깊이가 없을수록 날비리 난무하거든. 날비리 당한거지. 님은 왜 날비를 못함? 저는 오늘 그냥 나이브하게 했기 때문에 아 이 수많은 이 얕은 이 살인수들이 있다 이것만 좀 파악을 하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날비리다. 얕은 암살수가 몇 개 있어.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좀 약간 경험적으로 파악이 되면은 요 정도는 이제 그러니까 약간 초보자들이 당하는 수에 좀 당한 느낌? 자 그럼 미디엄 해봤는데 개 쉬운데? 듣고 싶지 않고요. 자 그럼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